이제 내가 내볼게. 오케이. 내가 지난번 템포 활동하면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다이. 지금 템포 그 스케줄 하면서 무대 하면서 생긴 습관이잖아. 근데 못 보신 분들 있잖아. 또 봐야지 그러면. 안 보신 분들 그러면 못 맞춰. 이거 좋아. 여기. 그래. 왜 지금 안 봐야 하는 거야? 둘이 안 그런다. 나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문제를 위해서 봐야지. 문제를 봐야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거지. 태야. 호동이 한마디에 몇 명이 나간 거야, 지금? 여덟 명, 전멤버, 전, 전, 전. 야, 그래도 팬들 좋아하시겠어. 아, 방송계의 타노스라고. 템포하면서 생긴 생활 습관이잖아. 어. 근데 네가 춤을 제일 잘 추잖아. 아. 이 이유로 네가 춤 템포를 다 놓쳐. 이제 맞춰봐. 알았어. 습관 헌돌다가 콧물이 같이 돌았어. 그런 적 있지? 난 있지. 근데 아니야. 아, 추울 때? 춤출 때. 아, 춤출 때가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생긴 습관이야. 아~ 템포. 뭐야? 좀 부끄러웠어. 어? 아. 카이가 춤을 딱 끊어서 추잖아. 그래서 그 템포 때문에 돌아다닐 때도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절도 있는 동작. 아니야. 근데 뭐 힌트를 주자면 무대 위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 뭐 하기 전에도 부끄러웠고 무대를 할 때는 괜찮아. 내로 할 때 또 부끄럽고. 정답. 땀 차면은 딱 달라붙으면 땀 차면 자유롭지가 않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항상 이런 습관이 생겼어. 민세 근데 그 맞아 이거 맞아. 항상 뭐 붙어가지고 너무 타이트한 옷인데 땀이 계속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땀이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틀렸어. 정답!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 딱 붙고 더우니까 허벅지랑 이런 데 종아리에 땀 차잖아. 그럼 가다가 이렇게 근데 이거 그렇다는 그러니까 의상 때문에 관련된 습관이야. 의상 다 있게? 의상을 한번 보여줄까? 어. 뭔데? 나 그게 안 보여서. 아, 배꼽. 그래서 습관을 맞춰주면 돼. 정답! 저 보니까 배꼽 키잖아. 항상 거울을 보면서 배꼽 때를 빼. 아. 와. 아니야. 야.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네. 야. 정답. 숨을 안 쉬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배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걸어. 아니야. 무대에서 멋있는데. 당신 이게 배가 보이니까. 근데 그러다니 무한하잖아. 그래서 배를 항상 가리고 다니는. 그래. 이렇게. 어, 나도 모르게 배 이렇게 어떻게. 정답! 야, 진짜. 이게. 아니, 세상 돈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아니, 이게 트럭트잖아. 무대 위에서는 이제 머리 보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치? 상관이 없는데, 거기 무대까지 가기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이거를. 사람 다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일반 티셔츠처럼 보이고. 아니 몸이 그렇게 좋은데 왜 부끄러워? 우리 같은 사람이 왜 부끄러워? 배꼽 티가 약간 부끄럽지. 형. 일반 티셔츠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그러면 티가 내려가니까 배를 가려지잖아. 감추려고. 오히려 이렇게 상체 노출을 하고 다니면 그냥 차라리 편안할 텐데. 안 보이니까. 배꼽만 딱 보이니까. 좀 쑥스럽다. 예, 가슴도 마찬가지. 남자들 이제 상의탈이라면 괜찮은데 한쪽만 뚫어놓으면 되니까. 저도 가벗으면 가벗는데 한쪽만 그런 심리야. 항상 몸을 그냥 만들고 있는 거야? 건강도 그렇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이야.